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입장이 짱짱해도 물이 필요한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짜란 다육이 적심하기 좋을 때는 언제 적심하면 좋은지, 예, 고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제 제가 누다를 보여드렸죠. 예, 누다가 한꺼번에 하엽이 많이 진 다육이, 그런데 입장은 말랑거리지 않고 짱짱했잖아요. 예, 그런 다육이 우리 유님께서 물 주시고, 그리고 위덕을 잘 살펴보셔서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 휴지로 물을 빼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누다가 어제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위덕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조금 누다가 조금 또 우짜라면 안 좋은지라 한 서너 시간 후에 휴지 밑에 조금 데어서 남아있는 물 조금 빼주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물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말랐답니다. 예, 그런데 입장은 짱짱했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하엽이 한꺼번에 많이 짓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잘 체크하셔서, 그런 다육이는 환경이 이 햇빛이 많은, 예, 그런 환경으로 변했는, 예, 그런 정리돼 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쪽 정리되어 있는 다육이들 다 제가 살펴보았답니다. 예, 요렇게 하나가 아차 싶을 정도로 물을 너무 말려서, 예, 그런 아이가 하나 있으면은 이더 유심히 또 살펴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매비나금도 짱짱해 보였지만 끄집어내어서 보니까 요쪽 한쪽에 깍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또 드러내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도 굉장히 많이 졌고, 예,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입장으로만 우리 이웃님께서 판단하지 마시고, 갑자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 환경이 바뀐 그런 정리대 다육이들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물을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매비나금도 물 흠뻑 주고, 이쪽에 또 수연, 예, 수연도 제가 또 물을 흠뻑 주고, 이쪽에 있는 다육이 위주로 다 깨끗, 이 세밀하게 살펴서, 예,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희석미인도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쪽에 물준지 조금 오래됐는 블루엘프는 물준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괜찮고, 여기 춘맹, 예, 요런 다육이 다 제가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치설송, 예, 치설송도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많은 다육이를 우리 이웃님들께서 혹시나 잘 체크하지 못해서 이 물을 너무 말린 다육이가 하나 발견하면은, 이 그때는 이 창가 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래쪽에 구석에, 예, 잘 눈하고, 예, 눈을 못 맞춤하는 그런 다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이물 흠뻑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누다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얼른 그 주위에 있는 물 준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 다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하엽이 이 한꺼번에 많이 짖는 그런 다육이는 물이, 예, 갑자기 많이 필요한 그런 이 환경이 되었다는, 예, 그런 신호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 예전에는 이때쯤 물을 안 주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도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하엽이 한꺼번에 많이 지면은 이 물을 입장이 짱짱해도 물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아래쪽에 보니까 문패어리도 물준지 오래되어서 보니까, 예, 요쪽 입장에 깍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깍지 한 마리가 보일 때 얼른 우리 이웃님들께서 발견하셔서 그한 마리 잡아주고 물을 흠뻑 주시면은 깍지가 없어진답니다. 예, 그런데 요 시기를 우리 이웃님께서 놓치셔서, 예, 이 여러 줄기 얼굴에 다 있도록 하면은 그때는 퇴치하기가 힘들죠. 예, 또흙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눈맞춤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문패어리도, 예, 제가 살펴보고, 예, 요 아이도 물 주고, 이 뒤쪽에 아이보리킨이죠. 예, 아이보리킨도 굉장히 메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누다를 보고 이 제가 더한번더이
보기에는 좀 짱짱해 보이나 오래된 물준 지 오래된 그런 다육이들로 자세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오늘 요 아이도 보니까 어제 아주 이 입장이 쪼글쪼글거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요렇게 쫙 펴졌네요. 예, 요렇게 주름진 얼굴 예, 그리고 또 갑자기 햇빛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다육이들 물을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예, 요 아이는 마리아죠. 예, 마리아가 계속 요렇게 이 목대가 이렇게 자꾸 크면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 한번 적심해서 또 깊게 심어 주었는데 또 요렇게 자라네요. 예, 요런 경우에는 계속 적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또 목대로 요렇게 보는 것도 예쁘죠. 예, 그래서 어제 요 아이도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오늘 비가 오고 하는데도 요렇게 위덕이 다 말랐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동운. 예, 동운도 보니까 예, 물준지 오래되고, 예, 아래쪽에 하엽이, 요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예, 하엽이 아주 바짝 마르게 또 많이 졌길래, 예, 동운 요 아이도, 예,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어린 배션. 예, 배션. 예, 요 아이도 많이, 예, 하엽도 많이 지고, 그리고 또 많이 말랑거려서, 예, 요 아이도 제가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여기는 레몬베리 철화와 레몬베리 요렇게 분리해서 각각 심어 주었죠. 예, 요 다육이도 지금 새뿌리 나느라 또 물을 챙겨 주어야 돼서 예, 요렇게 또 오늘 물을 챙겨 주었네요. 예, 요 아이 레몬베리 철화는 조금 물 반응이 있어서 예, 입장이 요쪽에도 많이 성장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금 햇빛이 없는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아래로 처지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 햇빛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철화만 조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레몬베리는 예, 생얼은 또 괜찮고 철화 요 아이를 햇빛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또 햇빛이 또 쨍쨍 나죠. 쨍쨍 나고 기온이 또 조금 내려간다 하니까 다육이들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입장이 조금 짱짱하긴 해도 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이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예, 물 주기를 흠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웃자란 다육이 적심하기 좋을 때 저는 웬만하면은 적심을 잘안 하는 편인데 어제 제가 또 보니까 이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를 보다가 여기 티피, 예, 티피가 이 조금 목대가 조금 길게 옷 자랐었죠. 예, 옷 자라서 그동안 물을 너무 풍겼더니 아래쪽에 이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는 거예요. 예, 요렇게 조금 목질화되는 줄기들 적심하고는 뿌리가 좀잘안 나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줄기가 길어도 또 얼굴이 이쁘니까 그대로 놔두었는데 어제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아, 이때다 싶어서 그리고 또 분갈이 할 때도 됐고 예, 그래서 적심을 하고 예, 공중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굵은 줄기가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대로 심어주고 곧바로 물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적심할까 말까 망설였던 아이, 혹시 물을 굶겨서 공중뿌리가 많이 났는 경우에는 이 그때 적심해서 바로 심어주고 물을 주면은 이 아주 예, 괜찮죠. 예, 그래서 또 적심하고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공중뿌리가 났을 때 혹시 웃자란 다육이 적심하기 가장 좋을 때랍니다. 예, 그렇게 해준 게 여기 러블리 로즈죠. 예, 러블리 로즈도 아주 길게 웃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중뿌리가 아주 많이 났었죠. 예, 그래서 요때다 싶어서 제가 요렇게 적심하고 심어주고 바로 물을 주었죠. 예, 그랬더니 건강하게 뿌리 활착도 잘하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초보마님께서 적심하고 뿌리가 언제 났을까 그런 것도 신경 써면서 물 맞춰 주기가 아주 예, 애매하죠. 예, 그럴 경우에 혹시 공중뿌리 낳는 다육이, 웃자란 다육이가 있으면은 그때 적심해서 심어주고 바로 물 주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TP가 길쭉하게 목대가 길었는데 요렇게 난장이로 요렇게 딱 붙어 있죠. 다육이는 요렇게 너무 이 목대가 긴 것보다 요렇게 아주 나즈막하게 요렇게 자라는 게 훨씬 더 예쁘죠. 보고 여기 석연아금인데 요 아이도 이쁘지 아가죠. 요 아이도 분갈이 한 가을에나 아니면 내년쯤 분갈이 할때 조금 더 깊게 심어주면은 괜찮겠죠. 여기 석연아금도 이꼬지 아가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 그리고 또 제가 적심하고 또 심어준 아이가 저쪽에 오늘 보니까 이 우짜라서 그동안에 적심 안 하고 가만히 고민했던 다육이들 있죠. 그 다육이 적심을 해준 아이가 있답니다. 여기 가임랑이죠. 가임랑이 키가 이만큼 높았었죠. 높았었는데 웬만하면 한몸 자연군생이라서 적심을 안 할까 했는데 이렇게 봄철에 옷자람이 더 심하게 보일 때는 이 적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더 키가 높아지죠. 그래서 요쪽에 하나, 저쪽에 보이시죠? 저기 하나. 두 개를 적심을 해서 바로 옆에 여기 하나 심어주고 여기 요쪽에 하나 심어주고 그래서 또요 아이가 지금 아주 물이 고파서 물줄 시기가 되었길래 심어주고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심어주고 적심하고 바로 심어주고 물을 주면은 되는 이유가 지금 원래 있던 뿌리가 물을 다 흡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적심해서 심어준 줄기가 무르지 않고 이 내일 되면 화분 속에 흙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그래서 수영이 조금 아담하게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지금 봄철에 우짜라기 시작하는 다육이는 이 눈에 띄게 우짜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런 다육이들 우짜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적심이 답이죠. 그렇게 적심을 해서 이 수영을 예쁘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제가 또 적심하고 싶었던 아이가 여기 로게르시. 로게르시도 키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런데 요 아이는 또 적심을 조금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래쪽에 또 줄기가 중간에 아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높아도 조금 괜찮죠. 그래서 오늘 물만 흠뻑 주고 요 아이는 적심을 안 했답니다. 얘는 뭐 나중에 또 하고 싶으면은 또 적심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로게르시는 그대로 두고 가임랑만 그렇게 적심을 해두었네요.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적심할 다육이 적시에 우리 초보맘님께서 뿌리가 언제 날지 그런 거 신경 쓰인다 싶으실 때 조금 우짜란 다육이 줄기에서 물을 많이 말려서 공중 뿌리가 났을 경우에 곧대 해주면은 아주 신경 쓸 고 필요도 없고 곧바로 심어서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그 다음에 또물 주기 한 25일 정도 지나서 물 주기 하면은 이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신경 쓸 것도 없고 물 주기 해서 또 줄기가 이또물 썩을 경우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쪽에 베라악인서가 꽃이 또 예쁘게 한 송이 더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흑사가 오늘 비가 많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주룩주룩 비가 오지 않고 보슬비처럼 조금 이렇게 오래 요렇게 내리네요. 그래도 또 비가 오랫동안 그렇게 오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전에 물준 흑사도 입장이 요렇게 아주 초록초록해졌죠. 요렇게 초록해지고 홍포도도 얼굴이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죠. 생기가 있고 여기 흑법사는 이제는 2차 물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을 많이 아낄 것 같아요. 많이 아껴서 하엽도 많이 지고 이 입장이 안으로 많이 오므라들면은 그때 물주기 하면 될것 같아요.
어제 창군생 요 아이를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누다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 지금은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창군생도 제가 물을 흠뻑 주고, 위덕이 다 말랐죠. 예, 요렇게 비가 와서 습도가 지금 높아도 물이 정말 필요하고 많이 말라 있는 아이는 물을 금방 흡수해서 위덕이 바짝 마르죠. 예, 보통 물준 다육이가 비 오는 날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위덕이 다시 조금 이 습기가 있어 보인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예, 물 주기가 조금 일찍 했다거나 아니면은 물 주고 이 남아 있는 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은 나중에 생각하셨다가 다음에는 더 물을 말려서 예,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방울복랑금 예, 물 주고 오늘 괜찮죠? 예, 요렇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그리고 소인재금도 예, 괜찮, 오늘 더 예쁘죠? 예, 왜냐하면은, 이 비가 오는 날은 공중 습도에 의해서 다육이들이 훨씬 더 예쁘답니다. 예, 여기 베라하긴스 꽃이 또 하나 더 피었죠? 예, 베라하긴스 꽃이 의외로 깨끗하게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예, 요 꽃도 보고, 예, 꽃을 더 보려고, 예, 요렇게. 예, 예쁘죠? 예쁘고, 여기 레티지아도 예, 아주 생얼이 예쁘게 변했지요. 레티지아도 지금 괜찮고, 그 옆에 킹포세이스도 안으로 오므라들면서 입장이 아주 예쁘죠. 예쁘고, 그리고 이쪽에는 흑장미도 예, 물준지 오래되어서 예,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조금 물 줄까 말까 했던 그런 다육이들 어제 누다가 물이 많이 필요해서 하엽이 많이 지는 걸 보고 예, 물준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 제가 다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입장이 짱짱해도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물준지 오래됐으면은, 예, 물 챙겨주시면 되고, 우짜란 다육이 적심하기 좋을 때는 살펴보시고, 줄기에 공중뿌리가 났다거나 이럴 때, 적심해서, 예, 그렇게 심어주면은, 이물 주기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